사이트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호핑 투어라는 신규 노가운 맵이 나왔는데, 와, 이 맵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맵메이커로 재미삼아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의 맵인데, 이게 지금 공식 트로피 이벤트 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공식 맵인 만큼 정정당당하고 변별력이 있는 맵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저도 한 번도 플레이 안 해봤는데, 이거 딱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젤로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거 안젤로 두 번째 스타파워가 아예 쓸모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맵에서는 왠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동속도 증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안젤로로 이스파 끼고 호핑 투어 맵 한번 투어 달려보겠습니다. 와, 저봐 여러분들, 상대팀도 2부의 안젤로, 이거 물 위를 갈 수 있는 브룰러들이 필수라서 저렇게 골라왔는데, 우리 팀은 없네요 저 빼고는. 저 일단은, 와, 이거 이스파 김 끼니까, 와, 상대방도 이스파구나. 야, 이거 이동속도, 잠깐만, 말도 안 된다. 잠깐만, 야, 근데, 야, 잠깐만, 야, 깜짝이야. 와, 너무 아파. 야, 이거 체력을 지금, 근데 못 채워. 궁극기 없기 때문에, 체력을 못 채우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 채워주고요. 자, 사이드에 지금 안젤로 들어왔는데, 일로 가자. 일로 가가지고, 그렇지. 좋아요. 일단 하나 커트했는데, 이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야, 이거 데미지 너프 돼가지고 못 잡았네. 아, 너무 아까운데. 자, 이거 2부 커트해주자. 이거 2부 커트하자. 2부 도와줘. 그렇지, 도와줘. 그렇지, 제발. 잠깐, 이거 안젤로, 까비. 자, 이거 제발 커트. 나이스. 우리 팀 좋고요. 자, 안젤로, 야, 안젤로 어디 가니? 야, 이거, 야, 잠깐만, 저 잡아라, 나이스. 야, 뭐야, 우리 물 위를 못 걸어도 잘하는데? 이거 오히려 물 위에 있다 보니까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2부 끊었고요. 야,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이거 켜놓고. 아, 근데 이게 1스파가 없으니까 회복을 못 받네. 나이스, 이러면 잡고, 그렇지. 와, 근데 이동속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하다, 이거 스타퍼.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와, 야, 이거 이스파 여기서 대박인데? 나 혼자 그냥 다른 게임하는 느낌이야. 이동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안젤로 이스파 아예 쓸 일이 없었는데 이 맵 오니까 쓸만하네. 아, 이거 안젤로를 위한 맵 아니냐고. 완전 이번에 안젤로 이스파 여기서 떡상할 것 같습니다. 이동속도가 지금 말이 안 되죠. 센터쪽 바로 들어가서 한 대 때려주고요. 상대방 깜짝 놀랐거든? 왜 벌써 쟤 벌써 오는 거지 하면서. 오케이, 아, 이거 컷 안 되나? 와, 잠깐만, 야, 우리 2부 잘렸다. 아, 자, 살짝 때려주고. 야, 이걸 피해? 이걸 피해? 자, 리타 때려주고. 아, 이게 이번에 확실히 근데 그 안젤로 궁게이지 너프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어차피 궁 채우기 힘들어졌잖아요. 일반 공격 3번 풀충전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스파 대신에 그냥 이 2스파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1스파는 어쨌든 그 물 웅덩이, 도구 웅덩이 안에서 피 채우는 능력인데, 이거 어차피 궁 잘 안 차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해주고 2스파 끼는 게 여기서 훨씬 좋은 것 같다.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요. 자, 이거 제발. 아, 커트 안 되나? 까비. 오, 버즈 잘 들어왔다. 나이스, 커트. 호로체. 아이, 내가 선인장 깨주니까 버즈가 잘 들어가 줬네. 다시 이속 버프 받아서 날아갑니다. 너무 빠르죠? 오케이. 근데 바로 때려주고. 애들 못 들어와. 그냥 제가 센터라인을 확 먹어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있다, 근데. 여기 뭐 있다. 그렇지. 내가 니타 확인해줬고. 자, 이러면은, 위치 보이죠? 코델리우스 그림자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자. 그렇지. 나이스! 그 바로 한 대 때려주고, 그렇지, 마무리까지. 아, 이거 하이퍼차지 실금 안 차가지고 못 쓴 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맵에서 안젤로 확실히 쌉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안젤로 너프돼가지고 어디서 써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이 맵이네. 호핑 투어에서 그냥 날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이스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여기서 또 센터 오면 때려주고. 그렇지, 이게 상대방보다 이동속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라인 가서 장악해낼 수가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맞추기도 힘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무빙 지리게 치면은 이거 속도가 빨라서 못 맞춰. 그 와중에 제가 어그로 다 끌어줄 때 우리 팀이 하나 잡았고요. 오케이, 나이스, 둘까지 커트. 자, 이거 제가 여기서 그냥 어그로만 대충 끌어주다가, 자, 이쪽에서 라인 슬쩍 올려가지고, 자,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커트. 아, 까비. 야, 이게 안 맞아. 바로, 아, 잠깐만, 잡힐 뻔. 조심해주고요. 바로 커트. 고로체. 아, 야, 너무 좋다 이거. 야, 진짜 안젤로 진짜 이 스팟 개똥인데 여기서 쓸 줄이야. 이거 몰랐다 진짜로. 자, 근데 이 맵이 근데 꼭 안젤로 안 해도 저격수들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피해가 터졌고요. 한 대 톡. 그렇지. 오, 야, 잡힐 뻔 했다. 야, 천천히 얘들아. 진정해. 아프고요. 오케이, 우리 맨디가
홀트 끊었고 잠깐만 이거 혹시 모른다. 잠깐 이거 불안한데. 아 이거 잠깐 일단은 예측샷 한 대 때려주고. 아 야 잠깐 큰일 났다. 너 다 잡혔어? 야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 큰일 났죠 지금. 이거를 바이런 때려주고. 야 이거는 내가 못 내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체력을 못 채워가지고 아 힘든데 이거. 자, 방금 레전드 매드무비를 찍어버렸다 여러분들. 와 야, 방금은 진짜 환상적이다. 이거 2대1 캐리를 그냥 해버린다고? 야 이게 진짜 2스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플레이가 된다니까 진짜로. 와 진짜 마지막엔 거의 홀릿 유튜브 역사로 남을 그런 매드무비가 나와버렸는데 하필 점수는 1점 모자라네요. 가자 가자 이거 깔끔하게 800점은 찍어야죠 여러분들. 아 근데 상대팀 프랭크, 아 프랭크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여기가 부시가 좀 있어요. 맵이 사이드 쪽에 부시 타고 올라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젤로한테 오 커트 나이스. 아니 그냥 사라졌는데. 아니 그리고 상대팀 안젤로 보니까 1스파 되고 나왔네. 자 이거 프랭크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조심. 나이스. 뭐야 그럼 사라졌어. 뭐야 야, 이러면 여기서 어딘지 프랭크 여기 있구나. 오케이 나이스. 오 잠깐 아 방심했다. 아, 야 너무 모기처럼 말짱거리다가 녹았네요. 그래도 우리 팀이 마무리해주나요? 우리 팀이? 오케이 야 프랭크 위치 확인됐고. 야 우리 팀 시야기어까지 들고 왔어. 너무 좋은데? 자 코로 지금 부시 깨자. 오 나이스! 어 우리 팀 잘하네. 이러면은 두 분이서 마무리. 나이스. 오케이 좋구요. 자 그래도 제 800점 승급전이니까 제가 한번 또 활약을 해줘야겠죠. 자 이쪽 올라가서 바로 안젤로 한 대 때려주고 나이스. 자, 안젤로 피 없죠? 자 바로 이속 이용해서 코로치 커트. 코로치 이거거든. 야 이게 이동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방 반응할 틈이 안 나와. 순식간에 그냥 다가가서 쏴버리니까 상대방 녹아버렸죠. 자 이것도 바로 해서 물 활용할 준비. 코로치 바로 물 이동속도 코로치 너무 빠르거든요. 코로치 못 피하거든. 이게 접근속도 너무 빨라서 피할 수가 없어. 자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와 거의 뭐 초스피드로 붙어버가지고 그냥 마무리해버리기. 깔끔하게 800점 달성도 성공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나온 호핑투어 녹아온 맵에서 안젤로 평소에 쓰지도 않던 이스파로 한번 활약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뭐 요즘 물트로피다 뭐다 해가지고 800점 때면은 아 좀 인정받지 못하는 점수 때는 맞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낮은 점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안젤로로 제대로 오늘 활약하는 거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 호핑투어 맵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안젤로 이스파 되고 점수 꿀바나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꿀바